뭐야? 어? 에이? 봉삼이 아니야. 어머, 박은배 어? 어머, 뭐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어머. 어? 봉삼이 아니야. 어머, 뭐야? 어? 어머, 뭐야? 뭐 한 거야? 어머. 아. 어머. 응삼아. 어머. 박윤배? 어머, 뭐야? 아니? 어머, 뭐. 어디 대답 좀 해봐. 들려? 내 목소리 들려? 응삼씨. 아니? 어머, 뭐. 어머, 끄떡끄떡. 응삼씨. 아니, 여봐, 윤배. 아니 왜 거기 예. 앉아? 어머. 아니 왜 예. 거기 앉아? 어머. 왜 거기 앉아 있어? 어머 어머 어머. 응삼 씨. 이게 지금 저희가 선생님들이 그리워하셔서 저희가 몇 달 동안 준비한 딥페이크라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선생님들한테 추억을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무서워.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라도 다 대화가 가능한 거야? 네, 형부터. 어. 다 참 기술 희한하네. 오. 선생님, 자 이제 보셨는데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잘 지내셨죠?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잘 지내셨죠? 어떡해. 아 무서워. 그래 반갑다 윤배야. 어? 네, 양촌이의 영원한 총각 노총각, 응삼이, 박윤배입니다. 나 누군지 알겠어? 아이고, 아 일용엄니를 왜 몰라요? 어머, 어머. 일용엄니가 응? 우리 응삼이 얼마나 챙겨주셨는데. 아니, 응삼씨, 나는 누군지 알겠어요, 나? 아이고, 이 자기 마누라도 뭘로 보면 사람 새끼가 아니지, 쌍봉떼. 응? 어머머머, 응삼씨. 야, 응삼아. 누가 불렀어? 은수형. 그래. 어머나. 야. 아. 어떡해. 야. 잘 지내요. 그래. 너 큰일 당했을 때 갔었는데 문전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시 왔어. 못 보고. 아이고. 네, 다 봤어. 봤어? 알고 있어. 그래. 아이고. 아, 그리고 저기 가기 전에 아까 그 우리 수미가 그 우리 해미 얘기를 했는데 딸내미가 여기 와 있나? 따님 왔어요? 안 왔어, 안 왔어. 따님 왔어요? 어. 해미. 딸 어디 있어? 해미 왔대. 왔대. 잠깐만. 왔어요? 진짜로 왔나 봐. 삼이 딸이야? 어머, 그래? 아이고 애들 어렸을 때 보고 뭐. 일로 앉아, 일로 앉아. 일로 앉아. 아 일로 앉아. 아빠하고 얘기해. 아빠가 찾아. 그래. 내 자리에 앉아.
김수미 씨 일로 와. 아니야. 얼른 아빠 인사. 야, 앉아봐. 가운데 앉아. 자, 아빠 인사해. 혜미 씨, 아빠. 가운데 앉아. 자, 아빠 인사해. 혜미 씨, 아빠. 아빠 인사해. 크게 불러. 아빠. 우리 딸 오랜만이네. 보고 싶어. 오늘 아빠도 이렇게 아빠를 기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맙고, 오늘 이렇게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다 만나게 이렇게 허락해줘서 너무 고맙고, 새해는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많길 바랄게. 사랑하는 우리 딸 혜미야, 나중에 또 보자. 아빠한테 아빠 죽지 않냐고 물어봐. 아빠 잘 지내지? 아니 그럼 아빠는 여기 너무 편하게 잘 지내. 너만 편하게 잘 지내면 아빠는 아무 걱정이 없어. 미안해. 하나도 미안할 거 없어. 아빠가 늘 미안하지. 그러니까 씩씩하고 항상 마음 기쁘게 지내. 알았지, 혜미야? 아빠도 많이 보고 싶어. 고마워. 아빠도 많이 보고 싶어. 조만간 구정인데 그때 꼭 보러 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가족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항상 하늘나라에서 우리 꼭 지켜봐주고 열심히 잘 살게. 아빠 사랑해. 그래, 아빠도 사랑한다, 혜미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다가 또 보자. 잘 지내, 아빠. 안녕. 그래. 윤배 씨, 내가 딸 애미 반찬이랑 먹을 거 다 챙겨줄게. 걱정 마. 김치 국물. 고마워, 수미야. 애들 아들님이랑 먹을 거 다 챙겨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고맙습니다. 우리 전원일기 식구들 다들 고맙습니다. 제가 아주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따뜻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윤배 씨,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애들 걱정하지 마. 안녕. 아이고. 안녕, 아빠.
지내.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 진짜. 어? 살아있는 것 같네. 아 형님, 아 형님 궁둥이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그 제 선상 결혼식에 오셨던 거 기억나요? 몰래 카메라. 에 몰래 카메라. 야 그때 정말 속았어.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박인백은. 네. 이 소녀형. 어? 신부가 대답을 하지 않자 당황하는 김용건. 맹세합니까? 뭐 어떻게? 네라고 네, 답을 했습니다. 나 그때 얼마나 놀랬는데 어떻게? 어떻게 한 번? 이야 정말. 아이고. 응삼 씨, 저 쌍봉댁 예. 이숙이에요. 극중에서 뭐 짧은 생활했지만 저하고 결혼 생활 행복했었죠? 아유 너무 너무 행복했죠, 명숙 씨. 근데 그럼 뭐 하냐고. 아 요즘 그 회장님네 사람들에서 저 쉬쉬 저 개인이랑 썸 탄다고 그냥 소문이 꼬정 났는데.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 다 보는구나. 윤배영. 저기 내가 이렇게, 네, 이렇게 얘기해서 차라리 교도소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정도로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의리를 지키신다고. 네? 네, 개인이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적당히 포기하고 잘해봐. 뭐 별 순위 껐어? 어떡하면 좋니? 아니. 내가 그냥 쿨하게 그냥 여기서 둘 저기 응원해 줄게 그냥 전 남편이 아니 있어요. 아 나도 참 저 사진 가져봐. 형 나하고 저기 동남아 가서 찍은 사진 기억나요? 이거 아이고 아주 선글라스 쓰고 그 양촌이 촌놈들이 그냥 멋이란 모습이 이대로 잘했네. 맞아요. 야. 아니 그래. 선배님 응삼 오빠. 상미. 아 상미야. 상미. 아 상미야. 어머 오빠. 어 선배님. 우리 상미가 응? 늘 그 전화도 싹싹하게 해주고 안부도 물어주고 내가 참 고마웠어. 마음씨가 착해 우리 상미가.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못 지켜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그랬는데 저기 정말 죄송하고 저 못해드려서 너무 죄송해 선배님 나중에 꼭 우리 만나요 응? 저기 밥 먹으러 온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먹어줬어야 됐는데 내가 그 마지막 약속을 못 지켜갖고 아, 그거 너무 가슴 아파 우리 상미한테 미안하다 예. 다음에는 꼭 같이 밥 먹자 네 꼭 꼭 같이 밥 먹어 근데 거기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보고 싶어, 딸? 예. 당연히 우리 딸내미 보고 싶죠. 보고 싶어? 해미. 해미. 아들도 있잖아. 아들도. 그럼요. 우리 아들내미 또 형님 아들하고 그 졸업 동창 같이 해가지고 왜 짜장면 먹으려다가 못 먹은 적 있잖아요. 그래 사진도 같이 찍었잖냐 운동장 앞에서 예. 그래 아이고 저기 창원아 예. 어릴 때 그 응? 네가 우리 딸내미한테 용돈 준 거 아직도 우리 딸내미가 기억하고 있어 아이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 고맙다야 아이고 참 그럼 그걸 다 기억하고 있네 아유 우리 전원이기 삼촌 고모들 덕분에 다들 엄청 잘 컸지
우리가 이렇게 다 회장님네 하는 거 다 봐. 아유 그럼요. 그냥 전원 이게 재방송으로다가 인기지 또 회장님네 사람들 이걸로다가 인기지 그냥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이 응삼이가. 먼저 간 거는 속상하지 않아. 뭐 다 만날 거고 또 이렇게 길게 보면은 이때나 저때나 별 차이도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윤배야, 우리 또, 또 다음에 또 이렇게 보자, 이렇게 얘기도 서로 나누고 예.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좋고 경이롭고 정말이야. 예, 그 맨날 저기 덕담 듣기만 했는데 예, 오늘은 제가 덕담 한마디씩 올릴까요? 얘기해. 예, 용건영님 그 둘째 결혼했다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어머, 그것도 알아. 그 며느리한테 그냥 사랑을 듬뿍 주는 좋은 시아버지가 될 거예요. 고맙다. 우리 상미도 응삼이랑 쌍봉댁이랑 늦게 만나서 잘 살았듯이 지금이라도 좋은 짝 만나가지고 어떡해. 응? 행복하게 살아. 아, 아르스 선배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일영 언니, 우리 수미는 이제 그 음식 솜씨 끝내주는 거는 다 아니까 만드는 거는 이제 그만하고 이 누가 맛있게 만들어준 거 그런 거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거 먹으러 다녀. 그런 그렇지. 재미도 있어야지 그래, 인생이. 응? 그렇지. 해주기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리고 우리 저기 개인아 너 씩씩씩 이거 나이 70에 좀 그만하고 응? 옆에서 우리 수미랑 저기 일용 저기 용건 형님 좀 잘 좀 챙겨. 응? 아 예. 내가 너만 믿을게. 그건 뭐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이가 나이만 70이지 애야 애. 응? 우리 개인이는 우리 쌍봉댁 숙이가 좀 챙겨주고. 예, 알았어요. 그리고 창환아. 예. 그 형이 동생이랑 후배한테 술 사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 나중에라도 형이 또 술 살 테니까 그때 우리 또 술 한 잔 같이 하자. 내가 가서 살게, 형. 아니야, 그때도 형이 살게. 그리고 우리 은수형 예.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항상 마음 편히 먹고 예?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고맙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친구 하자. 그래 친구 하자. 좋아요. 아유. 아우 가신다. 어떡해. 안녕. 세상에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